한편으로 들락치는 어명이여! 어명이 서리 빨갛소이다! 서두르시오들! 무엇이 영모라고? 예, 대감.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유흥부 등이 영모를 꾀했다 하옵니다. 누구 지금 성산문이라고 했느냐? 예, 대감. 성산문이 영모의 주역이라 하더이다. 근보가? 설마 했는데 기억구. 성산문씨요? 아유, 잘 모르네. 조선시대 사람 아니에요? 충신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신숙주, 하오이주, 사륙신 얘기만 얘기해.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한글 연관인 성산문, 신숙주, 그 양반들 다 노력 많이 했지요. 한 명의 신숙주, 또 뭐 그 사람들은 별로 좀 안 좋게 평이 돼 있던데. 신숙주는 약간 변절자 아닌가, 그렇게도 역사에. 성산문은 의리파죠. 저 신숙주는 뭐 요새 저 변하기 쉬운 게 숙주나물이라고 그러잖아. 에? 그 유래가 신숙주한테서 나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 말하자면 배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육신을 배반했으니까. 성산문이야 정말 고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신숙주는 부드러운 사람. 처세술에 능한 사람? 가늘고 길게 산 사람 아니에요? 매주컨 성산문과 보안제 신숙주. 단종복이 운동으로 한 사람은 죽어서 이른바 사육신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됐고 또 한 사람은 살아남아서 한나라의 재상까지 지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역사의 인물들입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한 친구였고 또 훈민정음 창제라는 민족사의 빛나는 업적을 함께 쌓은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역사의 거친 흐름 속에서 삶과 죽음의 길로 각각 갈라설 수밖에 없었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사후의 평가 또한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산문 하면 충절의 상징으로 그리고 신숙주는 변절자요 기회주의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라이벌,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에 대한 후세의 평가가 과연 객관적이고 온당한 것인지 또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지금이라도 마음을 달리 먹는다면 널 살려줄 수도 있느니라. 이 모든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있느니라. 신하의 길을 아실 만한 나으리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오?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시오. 그리고 나으리도 그 욕된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저런 발칙한 놈이 있나? 여봐라! 예! 저놈을 더 모실 게 악경으로 다루어라! 예!
내 이름 숙주야! 내가 거기 왜 써있느냐! 자네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씀을 벌써 잊었단 말이더냐! 병조판서는 뒤로 물러나 계시오. 아니옵니다. 아니 부인, 이 무슨 해괴한 일이오? 웬 소복이며 저 처는 또한 무엇이오? 해괴하다니요. 전 영감께서 살아오신 것이 더 해괴합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오? 평소에 영감께서 성악사와 친형제처럼 지내시기에 성악사와 함께 죽었으리라 여겨 따라 죽으려 했습니다. 아니 성악사가 역모를 꾀하다 죽었는데 어찌 내가 함께 죽어야 한단 말이오?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성악사를 역적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성산문은 천하의 충절이요 신숙조는 천하의 편절이라 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영감은 오래 살아 부귀 영화를 누리십시오. 전 변절자의 아내로는 살지 못합니다. 왜 이러시오? 도우십시오. 이러지 마시오. 제발 만나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인. 아닙니다. 제발 가게 놔두시오. 방금 보신 것은 성산문 등 사육신이 죽던 날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신숙주를 보고 그의 부인 윤 씨가 취한 행동이라고 야사에 전해져 오는 대목입니다. 정조 때 실학자인 이긍익이 편찬한 연려실기술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한 이 이야기는 그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신숙주를 이른바 변절자로 인식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을 근거로 삼는 사람들은 성산문 등 사육신이 죽은 것은 세조 2년 병자년 6월의 일이었고 신숙주의 부인 윤 씨가 죽은 것은 그 5개월 전인 그해 1월이었으므로 야사의 기록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편 연려실기술에 인용된 기록의 원전이 되는 이 기의 송화잡서를 보면은 똑같이 부인 윤 씨가 신숙주를 공박하는 대목이 나오지만 이는 사육신이 죽었을 때의 일이 아니라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내주던 날의 일로 생각된다라는 저자의 추가 달려 있습니다. 또 그것이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키던 날의 일이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정사와 야사 사이, 야사와 또 다른 야사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 기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사리 어느 것이 진실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의 뇌리에 못 박혀온 생각 또한 그 어느 한쪽의 기록과 주장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고 신숙주와 성산문 두 사람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신숙주는 태종 17년인 1417년 나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문과에 급제한 전형적인 문관 집안이었으며 그의 아버지 신장 역시 집현전 학자 출신으로 공조 참판까지 지냈다. 신숙주는 능숙한 외교가여 정치가일 뿐만 아니라 한글 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탁월한 음문학자였으며 많은 저술을 남긴 문인으로서의 면모도 두드러졌다. 한편 그가 남긴 문집인 보한제집 가훈편에 보면 좋은 일은 윗사람의 공으로 돌리고 나쁜 일은 자신의 허물로 돌리며 만약 질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반성하며
윗사람을 허물말아야 한다는 대목이 보인다. 이런 기록은 신숙주가 모나지 않고 대세순응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성삼문은 신숙주보다 한 살 적은 1418년생이다.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 출신으로 태어날 때 하늘에서 낳았느냐고 묻는 소리가 세 번 들려와서 삼문이라 불렀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성삼문의 집안 역시 그의 증조부 때부터 문장과 명필로 유명했으며 그에 붙인 성승은 무과에 급제하여 도청부 도청관을 지냈다. 이에 성삼문은 문무양면을 고루 갖추어 훗날 단종복위운동을 주도하는 기백을 보이며 신문에도 뛰어났다. 뿐만 아니라 신숙조와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크게 기여하는 등 학자적 면모도 갖추고 있었다. 농담도 곧잘하는 소탈한 성격인 반면 그가 읊은 백이 숙제를 탓하노라라는 시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절의에 대해서는 유아 독존의 기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성삼문과 신숙주는 집현전 학사 시절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세종의 명을 받아 요동까지 13차례에 걸쳐 명나라의 언어학자 황찬을 찾아가는 등 한글 창제에 크게 기여한다. 번번이 번거롭게 해드려서 송구하옵니다. 나야 뭐 찾는 이도 없고 해서 괜찮습니다만 두 분의 고생이 심하십니다. 성군을 모시고 마음껏 학문에 열중하고 또 우리 글자를 만드는 일이니 고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지요. 저내 비록 황제나라 백성이나 두 분을 대하니 과연 해동에 성군과 허진 신하가 있음을 알겠소이다. 참으로 부럽소. 나라의 기틀을 잡으려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문자를 만드는 일도 그 중에 하나인 셈이지요. 모쪼록 물리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미 두 분의 학문만으로도 충분한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도움이 되겠소이까. 강력한 국왕 중심의 정치를 펴던 세종의 죽음과 함께 신숙주와 성삼문 등 집현전 학사들도 학문의 울타리를 벗어나 차츰 현실 정치에 휩쓸리게 된다. 그러나 병약한 문종 그리고 12살의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왕실은 힘을 잃고 모든 권력이 김종서 황보인 중심의 의정부로 집중된다. 이에 따라 국왕의 친위기구였던 집현전의 정치적 위상 역시 추락하게 된다.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한 신진 정치 세력이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 등의 의정부 대신들을 제거하고 조정의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 계유정난이다. 이 정난 성공 후 수양대군은 영의정 부사, 이조 병조판서, 내외 병마 도통사를 겸직하여 모든 권력의 물꼬를 자신 쪽으로 돌려놓는다. 대다수의 집현전 학자들은 수양의 행동에 묵시적으로 동조한다. 계유정난을 계기로 많은 집현전 학자들이 공신책록을 받게 되는데 이때 신숙주는 2등 공신을, 성삼문은 3등 공신을 받는다. 여보게 금보,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은 편하지가 않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일은 이미 벌어졌고 사실 그동안 의정부의 김종서, 황보인 대감 등이
좀 지나친 점도 있질 않았던가? 괴롭긴 하네만 썩 명쾌하지가 않아. 수양대군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쥐어버렸어. 한번 지켜보세나. 어쨌든 자네나 나나 정난공신에 올라 있질 않는가? 난 그것도 석연치가 않네. 솔직히 계유정난에 자네가 공이 있는가, 내가 공이 있는가? 그날 자넨 외지에 있었고 나는 집현전에서 숙직만 하고 있었네. 그런데 공신 2등, 3등이라니! 그야 수양대군이 우리 집현전 학사 출신들을 제대로 감싸안겠다는 좋은 징조가 아니겠는가? 좋게 생각하세. 잘 해내실 걸세. 그러나 성산문은 자신의 정난공신 책록을 취소해달라는 상소를 올린다. 정난에 아무런 공이 없는데도 공신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명분이었다. 이 상소는 수양대군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성산문의 이 상소는 신숙주를 당혹스럽게 했다. 성산문의 논리대로라면 자신도 공신 취소 상소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수양대군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미 신숙주는 수양대군과는 남다른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다. 신공께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시라면? 이번에 명나라 사은사 사절로 내가 갔으면 하는데 신공께서 소장관으로 함께 가주신다면 더없이 큰 힘이 되겠소. 조정이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데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시다니요. 그래서 나가려는 게요. 불필요한 오해도 피하고 머리도 식힐 겸 해서요. 도와주시겠소? 어찌 그런 막중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니요. 신공은 예전에도 외국에 사신으로 나가 큰 공을 세우고 온 적이 있질 않소.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명나라의 말에 익숙하니 신공이 함께 가주신다면 명에서도 우리를 함부로 얕잡아 보지 못할 것이오. 부탁하오. 조안상 드리거라. 자자. 우리 동갑내기 친구끼리 한잔합시다. 이후 신숙주는 수양대군과 함께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는 등 둘의 관계는 깊어지고 반면 성산문과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릴 거라. 잘들. 전하! 아니 대옵니다. 전하! 숙부 받으시오. 어서요. 어서요 숙부. 전하! 아니 대옵니다. 아니 대옵니다. 조선조 실학자 이긍익이 쓴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는 이날 밤 박평년이 경외로 연못에 빠져 죽으려 했으나 성산문이 뒷날을 도모하자며 말리고는 같이 뒷간에 가서 울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날 신숙주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아마도 그는 세종과 같은 강력한 왕권 아래서 신하들은 기강이 잡히고 학자들은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태평성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지도 모를 일이다. 왕위에 오른 세조는 곧 공신책봉을 실시했다. 한왁, 윤사로, 권람, 신숙주, 한명회를 1등으로 삼아 좌익 공신이라 세조 즉위에 공이 있는 신하들을 좌익 공신이라 했는데 여기에 신숙주는 한명회 등과 함께 공신 1등이 되어 예문관 대제학으로 승진하고 성삼문 역시 3등 공신이 되어 좌부 승지로 승진한다. 명분이 약한 집권을 한 세조는 여전히 집현전 학자 출신들을 포용하려 했다. 그래, 1등 공신이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 예문관 대제학 나으리. 사람 참, 1등이나 3등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가만히 있어도 공신이 되고 역적질에 가담해도 공신이 되는 세상이니 참 좋은 시절이야. 이 사람 근보, 자네 정말 왜 이러시나? 왜 이러다니? 이 사람 범웅, 세종께서 우리한테 하신 그 간절한 부탁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내가 임금 자리에 앉은 지도 언 서른 해가 다 됐어. 그동안 경들이 보여준 충성, 실로 하늘도 감동시켰어. 고맙소. 왕극하옵니다. 난 내 아버지 태종대왕의 셋째 아들로 이 자리를 물려받았소. 이제 난 장자한테 보위를 물려줄 왕실의 법통을 제대로 세우고자 하오. 앞으로도 날 대하듯이 세자와 원손을 잘 보살펴 주시오. 전하, 목숨으로서 왕실의 대통을 받들어 모시겠사옵니다. 전하의 성은을 입어 오늘에 이른 저희들이옵니다. 아무 심려치 마시고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고맙소. 그대들 같은 충신을 얻은 것이 어찌 과인 혼자의 분복이겠소. 이 나라 조선에 복된 것이. 세종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은 이 나라 종묘사직을 부탁하신 것이지 손주 하나 잘 키워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으로 아네. 그래서 임금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역적의 무리들과 한패가 됐단 말인가? 이 사람 근보, 왜 그리 짧게만 생각하는가? 긴 안목으로 멀리 보시게. 아무리 긴 안목으로 보아도 난 숙부가 조카의 임금 자리를 뺏은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네. 자리를 빼앗길 정도로 약한 임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임금이 강해야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나라의 기틀이 잡혀야만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게야. 아무리 힘 있는 임금이라도 백성이 외면하면 소용없는 법. 명분 없는 임금을 누가 믿고 누가 따르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성심으로 임금과 신하가 한마음으로 다져진다면 백성들 또한 저절로 우리를 따를 것일세. 내가 알던 범웅은 죽었구만. 여보게 금보, 이제 제발 그만 꿈속에서 깨어나시게. 꿈속이라니? 이 나라 조선이 건국한 지 이제 겨우 반백년이 지났네. 국운이 성할 더없이 좋은 기회를 이제서 맞았어. 그런데도 자네는
언제까지나 백면서생 모양 앉아서 이것저것 따지기만 할 텐가. 내가 아는 근보가 그렇게도 소인배였던가. 내가 소인배라면 의리와 충절을 헌식장처럼 버린 자넨 뭔가? 이복의 근보, 자네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충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충절인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어찌 한 임금에 대한 사사로운 정을 충이라고 말하는가? 감히 세치 혀끝으로 그 더러운 변절을 변명할 셈이던가? 자네가 뭐라고 해도 좋네. 허나 난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강력한 왕권이 있어야 꽃피울 수 있다고 믿네. 해서 난 누가 뭐래도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로 갈 것일세. 어, 이런! 언젠가는 자네가 나의 이런 진심을 알아주리라고 믿네. 자네 학문과 재주는 알아줄지언정 수양을 택한 그 선택은 절대 용납 못할 걸세. 단종 대신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성삼문과 신숙주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달라지고 만다. 의리와 충절을 내세운 성삼문의 명분과 진정한 왕도 정치 아래서 자신의 학문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던 신숙주의 신념이 둘의 길을 갈라놓은 것이다. 지금쯤 중전 책봉도 마쳤겠지요. 그럴 것을 아옵니다. 한 왕실에 어찌 중전이 둘이 있단 말이오? 전하, 신첩은 중전이 아니었고 대비옵니다. 답답하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소. 그 후 신숙주는 세조의 즉위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기 위한 주문사가 되어 다시 명나라로 간다. 이때 신숙주의 주문사 임무는 조선 개국 이후 가장 변칙적으로 임금 자리에 오른 세조의 정통성을 부여받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만에 하나 명나라에서 세조를 임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는 세조는 왕의 정통성을 잃게 되며 마침내는 왕의 자리마저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신숙주는 이같이 중요한 주문사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신숙주의 주문사 임무 성공은 세조의 즉위를 합법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으로서 국제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불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숙주는 세조 정권의 존립 기반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숙주가 명나라에 다녀오는 동안 그의 부인 윤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게다가 그의 맏아들 신주마저도 어머니의 별세 소식을 듣고 역시 세상을 떠나는 등 신숙주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이때가 성삼문 등 사육신이 죽기 5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편 성삼문은 틈만 나면 왕위에서 물러나 창덕궁에 머물고 있는 단종을 찾았습니다. 전하, 신성삼문 문안이옵니다. 성승지. 예, 전하. 내 묻는 말에 거짓 없이 대답할 수 있지요? 전하.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하, 부디 심기를 굳건히 가지소서. 수양숙부가 무서워요. 성승지, 나 차라리 멀리 갈래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세종 할아버님과 문종 아버님을 생각하시옵소서.
전하의 양 어깨에 이 나라 종사와 만 백성의 운명이 달려 있사옵니다. 부디 심기를 바로 하시옵소서. 전하, 성승지의 말씀을 유념하셔야 옵니다. 아니에요. 난 무서워요. 수양숙부가 허락만 한다면 대비와 함께 멀리 가서 살고 싶어요. 전하! 전하! 목숨을 바쳐 전하를 보필할 충성된 신하들이 많사옵니다. 아무 심려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옵소서. 전하! 신등을 믿으시고 부디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여보게들, 금보 고맙네. 마음으로는 벌써 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먼저 운을 떼었어야 할 일 자네가 맡아줘 정말 고맙네. 이 자리에 우리가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소? 수양일파의 전향을 막지 못하고 어린 전하를 보필하지 못한 죄 이제 죽음으로 갚아야 할 것이오. 이미 민심조차 저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으니 명분 또한 충분하다고 봅니다. 수양과 그의 아들 그리고 한명회 등 몇 명만 처치하면 만사는 끝납니다. 암, 언제 거사를 일으키느냐가 문제일 뿐 다른 문제는 없네. 좋네. 그럼 형세를 보아가며 거사 날짜를 잡도록 거세. 특히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걸세. 어린 조카의 임금자리를 뺏었다는 사실 때문에 당시의 민심은 흩어졌다. 이에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감을 품고 있던 성삼문을 비롯한 일부 집현전 출신들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를 계획한다. 단종 복위라는 명분으로 때를 기다리던 성삼문 등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인 1456년 6월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단종이 있던 창덕궁에서 열기로 한 것이다. 수양과 그의 아들은 내가 칠 것이다. 세조와 세조의 아들까지 참석하기로 한 이 잔치 자리에 별은금으로 내정된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 등이 이때를 노려 세조와 한명회 등을 치기로 한 것이다. 신속주는 어찌해야 할지. 숙주가 비록 나의 오랜 친구이긴 하지만은 이미 그 죄가 무거우니 살려둘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요사이 그들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들이에요. 심상치 않다니요? 혹시 역모를 잃게 하는 게 아닌지. 글쎄요. 불만은 좀 있을지 몰라도 역모까진 꾀하진 않을 겁니다. 금보도 우리의 진심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건 그렇다 치고 내일 행사에 별은검은 세우지 않는 것이 어떻겠소? 아니 별은검을 세우지 않다니요. 그건 관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관례가 중하오이까? 전하와 이 나라 종사가 중하오이까?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일 행사에 운검 든 자가 누구오이까? 성승이에요. 성삼문의 애비. 그리고 유흥부라는 작자까지. 자,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에 운운하시겠소?
알겠소이다. 내가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지요. 이제 우리 집안에 커다란 경사가 날 것이다. 아버님, 경사라시면... 내일이 지나면은 일의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집안은 만고의 충절로 빛날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 식솔들한테 잘 일러두거라. 자세한 얘기는 너희 형한테 듣도록 해라. 아버님, 어린 손주 녀석들이 눈에 밟히는구나. 지혜비와 할애비가 도모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나이라면 좋으련만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아버님, 왜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구나. 뭐냐? 하늘이 도우는 일이니 잘 되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게 필코 수양이 목을 필 것이오. 그러나 그날 아침 행사장을 점검한 신숙주는 벼룬검을 세우지 않기로 결정한다. 아니, 웅검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니 왜? 장소가 비좁고 복잡하여 무장들이 고생을 할까 싶어 세우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우리 고생하는 걸 챙겼다고 그래? 아니, 혹시 비밀이 새나간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이를 어쩐다? 어쩌기는 이미 계획한대로 밀고 나가야지. 아닙니다. 혹시 모르니 뒷날로 미뤄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를 그르치기가 십상이야. 경건망동할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 그도 그럴 것 같다. 자, 이러고 있으면 괜히 저들 눈에만 띄게 됩니다. 가시지요들. 어김없는 사실이었다. 전하, 성산문 유성원 유흥부 등이 역적 모의를 하고 있사옵니다. 장덕궁에서의 거사가 연기되자 역모 계획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김질과 그의 장인 정창손이 밀고를 하게 되고 결국 이 거사는 실패하고 만다. 유로! 유로!
어찌라느냐? 저놈을 당장 굴리지 않고! 예!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대. 무슨 말씀이오이까? 죄라니요? 네 놈이 영모를 꾀했다는 사실을 이미 낱낱이 알고 있느니래. 영모라니? 그 무슨 당치하는 말씀이오? 네 놈과 함께 역적 모의를 한 저들이 이미 다 밝혔는데도 발뺌을 할 셈이더냐?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저런 역적 간신무리를 만나는구나. 이놈!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누구더러 역적이라 하느냐? 이것 보시오, 수양대군 나으리. 뭐? 나으리라고? 그렇소. 아무리 임금의 옷을 입고 임금의 자리에 있다 해도 당신은 수양대군 나으리일 뿐 임금이 아니오. 네, 이놈! 하늘에 해가 두 개가 아니듯이 한 나라에도 두 임금이 있을 수 없소이다. 이 나라 임금은 창덕궁에 계시는 상왕 오직 한 분뿐이외다. 하지만 이미 이놈은 내 밑에서 벼슬자리를 하며 내가 준 녹을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찌 나를 임금이라 하지 않느냐? 나으리가 준 녹은 곳간에 그대로 쌓아놓았으니 다 가져가시오. 뭐야? 사세가 부득이하여 훗날을 도모하고 있었을 뿐 당신은 결코 내가 모실 임금이 아니오. 나으린 어린 임금의 숙부일 뿐이오. 정녕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소이다. 허니 역적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것들이오. 이런 못된 놈.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내가 친히 공문할 것이니라! 예! 이보시게 금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 성은을 입으시게. 그 길만이 진정 이 나라 종묘사직과 백성을 위하는 큰 길일세. 이보시게 금보, 이제 와서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나는 그냥 이대로 죽을 것이네. 자네는 오래 살아 이 어지러운 세상 바로 세우시게. 이 사람 금보. 나는 먼저 가서 지하에 계신 세종 문종 대왕께 사죄할 것이네. 이보시게 금보, 자네는 내 친구일세. 비록 생각하는 바가 달라 가는 길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은 변함이 없을 것일세.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옥내산 제일봉의 낙낙장 성퇴였다가 백설이 만건곤 할제 도야 청청하리라. 돼지바이니까 사라는 남을 것이니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꿋꿋이 살거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데리고 가거라. 아버지. 아버지. 소리 목숨을 재촉하고 돌아보니 해는 서산에 걸려있네. 저승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엔 네 집에서 쉬어갈고 대칭 사륙신 사건으로 불리는 이 단종 복위 운동의 실패로 성산문의 집안은 삼족 멸문의 화를 당하고 만다. 조선조 학자 남효운이 쓴 추강집의 육신전에 의하면 성산문을 비롯한 사륙신의 흩어진 시신을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이 수습해 노량진의 강가 언덕에 묻어주었다고 한다. 성산문이 38살의 나이로 죽은 후 신숙주는 18년을 더 살았다. 그는 여섯 임금을 섬기면서 두 번이나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고 네 번에 걸쳐 공신책록을 받는 등 조선시대 신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모두 누렸다. 그리고 그의 업적 또한 누린 자리에 걸맞게 찬란한 것이었다. 한글 창제와 보급을 위해 우문서를 짓고 많은 번역서를 낸 것을 비롯해서 조선의 법령집인 경국대전의 편찬, 역사서인 동국통감 편찬, 세조와 예종실록의 편찬과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기본 이식집인 국조오례의 완성, 그리고 일본의 실상을 소상히 기록한 해동제국기 등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군사 외교가로서의 그의 탁월한 역량은 조선 왕조의 통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조선 왕조 실록 어느 부분에도 신숙주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죽었을 때인 성종 실록 6년의 기록에 보면 세조의 뜻에 순승해서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숙주는 처음부터 세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를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판단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신숙주를 변절자요, 기회주의자라고 말하면서 실록에도 나오지 않고 국사교과서에도 없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신숙주 부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학자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에 나오는 신숙주 부인의 죽음에 대한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그 후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신소설 신숙주 부인전에도 그대로 실려진다. 이 얘기는 이광수의 소설 단종예사와 박정화의 단편소설 목매이는 여자 등에도 이와 비슷하게 묘사됐고 이를 근거로 한 여러 편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사전적인 의미로 봐서도 신숙주는 변절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숙주는 이미 세조가 등극할 무렵부터 세조의 통치 이념에 자신의 유학적인 어떤 그 이념을 맞추려고 애를 썼던, 써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삼문의 옥사와 함께 그 관련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집현전 학자 가운데서는 가장 정치적인 어떤 소신과 유학적 소신이 함께 결합시키는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간 그런 대표적인 학자의 정치가였던 셈입니다. 단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지적 풍토 안에서 도덕적 명분, 도학적 명분을 중시하는 이런 가운데서 성삼문의 충절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는 그 지점에 신숙주가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적인 유학 같은 것들이 폄하되고 또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실록은 집권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당시에 왕이나 집권 세력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가 없죠. 세조실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당시 세조실록을 편찬할 때 그 내용과 관련돼서 사관이 파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야사는 비록 그 사실이 불확실하지만은 어떤 점에서는 그 당시에 입으로 떠들던 민중들의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록과 야사를 비교할 적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파악해야지 한쪽만 가지고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매우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오늘의 우리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타임캡슐을 묻은 서울 남산기슭입니다. 이 타임캡슐은 일종의 기록입니다. 후손들을 위한 친절한 역사 기록이겠죠. 이것이 개봉되는 400년 후, 과연 후손들은 우리가 묻어둔 물건들을 꺼내보고 오늘의 우리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몇몇 기록에 의존해서 4,500년 전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역사가 된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00년 전 그 파란 많은 시대를 살다 간 성삼문과 신숙주, 저리를 지킨 만고의 충절이라는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성삼문과 주어진 현실을 타개나가면서 많은 업적을 남겨 나라와 백성의 도움을 준 경세가인 신숙주, 이 두 사람을 오늘 우리는 정사라고 불리우는 기록된 역사와 야사라고 불리우는 떠도는 역사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일반적인 통념과 역사적 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한편 이렇듯 한 인물을 500년이나 지나도록 고정관념 속에 빠져있게 하는 민심과 야사의 힘을 보면서 우리들은 기록된 역사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는 역사도 또한 두려워해야만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